안녕하세요. 이혜란입니다. 예. 성상훈 기자님의 호시탐탐 예, 시간인데요. 예.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찌 지내셨습니까? 예, 감기 조심하십시오. 감기약을 먹으니까 헤롱헤롱 해가지고, 아유, 막. 감기약을 드셨어요? 예, 또, A형 독감이 돈다 그러더라고. 언론을 안 나온대. 그 격리해야 되는데. 예. 격리해야 됩니다. 그럼 옆에 앉아가지고 또 나한테다 감기 올리려고 그런 거 아니야? 다 나왔습니다. 예, 다 나왔어요. 나왔어요. 예. 그래요. 그 저기 오늘은 뭐 외교왕 문재인? 문재인한테 속아가지고 김정은이 죽게 생겼어요. 외교왕이 아니, 문재인 그러면 진짜 애국자가 문재인인 거예요. 아 애국자가 진짜 애국자입니다. 우리가 이게 그 삼국지를 열심히 안 읽어서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삼국지 열심히 읽으면은 뭐 간계, 뭐 반간계, 이간계 막 이런 거 쓰잖아요. 네, 네. 그런 거 할 때 적을 속이려면은 확실하게 우리 편을 속여야 돼. 그게 지금 그런 거예요? 김정은이가 지금 속아가지고 문재인 거짓말에 문재인 대통령이 온천지 다니면서 트럼프한테도 거짓말하고 국민들한테도 거짓말하고 유럽 가서도 거짓말하고 온천지 거짓말하고 돌아다니니까 김정은이가 깜빡 속아가지고 지금 죽게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죽어야 죽어. 그러면 문재인이가 진짜 그 네. 진짜 영웅되는 건가? 아 역전하니까. 내 잘 보세요. 내 보여줄게. 애국자? 자. 애국자까지 되는 거야? 그 뭐 저 애국자 생각해서 잘 보세요. 왜 애국자 되는지. 야, 이 방송 보고 있는 북한 사이버 전사 여러분들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을 좀 비춰주세요. 화면. 예. 화면 나옵니까? 예. 화면 예. 아직 예 나 아직 안 나오네. 예. 예. 그러니까 그 미국을 열받게 해가지고 미국이 화가 나가지고 김정은을 죽이게 하는 전략이. 아 문재인 전략이. 그죠. 아 진짜. 예. 정말 미국을 화를 많이 나게끔 하고 있어요. 지금 한미 워킹 그룹이라는 게 출범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하도 북한이 아 한국이 북한에다가 뭐 석탄 대금 그 주고 뭐 이래저래 하니까 이제 소위 말해가지고 저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 대북 제재를 때리려고 하니까 한국의 반미주의자들이 하도 많으니까 또 한국의 은행이나 이런 게 몇 개 무너지면은 네. 그러면 야 미국 때문에 우리 이렇게 힘들게 됐다 이런 식으로 선동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 같은 건 때려주고 싶은데 한미 워킹그룹이란 걸 만들어가지고 직접 네. 컨트롤 하는 거예요 이제 직접 컨트롤 직접 컨트롤 하는데 네. 그런데 또 열받게 하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은 악수하는 남북정상 미술작품을 갖다가 청와대 앞 분수대에다가 네. 분수대 앞에 그 사랑채가 있어요 거기에 설치한 거예요 네. 그러고 그 지난번 아르헨티나 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야 김정은이 답방 뭐 이런 거 이야기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야 한국이 북한에 퍼줄 돈 있으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라 오 역시 트럼프야 이런 이야기 해가지고 네. 인상폭이 50%를 인상하라 했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 2조 중에 막 한 9천 얼마 내고 있었는데 네. 9천 몇백억 내고 있었는데 지금 네. 1조 3,550억을 내라 미국에서는 네. 네. 그러고 지금 그 우리나라에 9,600억 내겠다는데 야, 뭔 소리 하나 뭐 북한에 돈 그래 퍼줄 돈 있으면 귤도 갖다 주고 했으니까 귤도 갖다 주고 석탄도 사고 했으니까 인마 말 되네. 우리가 너희 지켜주니까 인마 방위 분담금 50% 인상해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근데 방위비 분담금을 이게 억수로 반대하는 팀이 누군지 알아요? 누가 반대해요? 그 종북들이야 아 그 종북들이 하는데 지금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촛불들 아 이거 촛불들이 하는데 방위비 인상을 오케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미국이 어떻게 했냐 야 김정은이 때린다 폭격한다 아 폭격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 무기사 폭격한다 아니 폭격하면 안 돼요 우리 무기사 해가지고 F-22도 F-35도 20대 더 사오고 아파치도 더 사오고 그러고 저기 대장 초계기도 지금 수의계약으로 또 사오고 아니 그러면 박근혜 정부 때보다 더 많이 사는 거야? 더 많이 사죠. 더 많이 얼마나 많이 사냐면은 네. 지금 박근혜 정권 그러니까 보수 정권이 10년 있었으면 하나도 못 들어온 무기들이 네. 지금 그냥 다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 1년 2년도 안 돼가지고 아, 다 뭐 수익이라고 들어오는 거라. 그리고 사드 반대합니다 해놓고 사드보다 사거리가 2.5배가 긴 SM-3 미사일을 사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완전히 편입되는 거거든.
그렇구나. 이지선도 더 추가로 건조하고. 그러니까 지금 말은 주한미군 철수하라 하지만 실제로는 그 미국이 하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MD에 들어가는 거예요. SM-3 미사일이 그 미국의 그 MD 방어망의 핵심 그 미사일인데 그걸 사오는 거. 그것도 패트리어트 미사일도 사왔어요. 예. 이게 사람 죽이는 방법도 다양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완전히 연매해가지고 약올라 죽게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삐졌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김정은이가 문재인을 버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문재인 버리지. 저 보십시오. 종전협정 해야 된다. 계속 문재인 정권에서 종전협정 해야 된다 말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주한미군 철수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게 지금 중국이고 북한이고 네. 그 김정은이가 그래서 종전협정 하자 계속 이야기하는데 네. 이게 한 방에 얘들 다 병신 만드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미국산 무기를 그래 많이 사온 것 같으면 방위비 인상 5천억 더 내 50% 더 올려 했는데 안 해 하면은 네. 미국이 북한 폭격한다 이러면은 폭격하세요 그럴까요? 그러면 미국이 북한에다가 야 문재인이가 김정은이 폭격하라고 하는데 야 우리가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문재인이가 남한에서 김정은이 빨리 암살하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암살하는 건 미안하다요 저거나 너 죽어야 되겠다 그래야 되는 거야 그런 거야? 그 암살을 북한 폭격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은 야 방위비 인상 시켜야지 이래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래 되는 거야 그러고 문재인이 뿐만 아니라 문정인이도 애국자야 애국자 문정인이가? 주한미군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니까 그 네. 지금 바로 그냥 주한미군 미 하원에서 주한미군 2만 2천 명 이하로 감축 불가 법안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국방 숙권법 네. 8월 달에 국방 숙권법 통과됐는데 네. 그 북한 비핵화하고 주한미군 이 감축 규모하고 협상을 못하게 딱 제안을 걸어버린 거예요 그래요? 이제 주한미군이 2만 지금 뭐 2만 뭐 3만 명 좀 못 되겠는데 2만 2천 명 밑으로 철수를 하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2만 2천 명 지금 3만이 안 되는데 2만 2천까지는 뭐 부대 훈련 이런 것 때문에 뭐 한반도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고 왔다 갔다 유동성 있잖아요. 근데 2만 2천 명 밑으로 간다는 거는 이거 주한미군 철수인데 아예 철수 못 하게 그냥 법으로 막아 버린 거지. 그러면 네. 그냥 애국자들이네. 애국자. 그러니까 지금 애국하는 방법도 가지가지네. 가지가지지. 가지가지지. 김정은이는 약 올라 죽게 하는 거지. 어쨌든 간에 저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전북 주사파 세력들 그리고 저 북한 사이버 전사 여러분들 그리고 저 중국 사이버 전사 여러분들 저기 하여튼 이 양반들 때문에 이 지금 김정은이도 죽게 생겼고 지금 뭐 주한미군이 철수 안 한대 종전협정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 휴년협정에 사인을 안 한 거 아닙니까? 그 사인을 왜 안 했겠습니까? 그분은 천재야. 진짜. 아니 내가 볼 때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이게 그 타임머신 타고 여기 와가지고 보고 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 여기 와가지고 야 이제 문재인 같은 놈이 나타나가지고 종전협정 한다고 할까 봐 휴년협정에 사인을 안 한 거야. 그분은 천재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우리가 종전협정에 사인을 못하는 게 휴전협정에 사인을 안 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종전협정 합시다 미국이나 딴 데서 야 너 뭐에 빠져 임마 그분은 미래에 사시는 분이라니까 미래에 제가 볼 때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아 타임머신 타고 와가지고 우리 보고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 그 진짜 그러네 그러고 지금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이 역선택을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미 하원이 한미동 이거 12월 12일 날 나온 기사입니다. 한미동맹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대요. 한미동맹이 중요합니다 해가지고 미국의 미국의 하원 의원들 민주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미동맹 중요하다고 이 결의안을 이제 한미동맹 트럼프가 깨고 싶어도 못 깨는 거지. 그러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외부에 더 큰 적을 만들어가지고 내부 단결을 하는 게 북한 체제인데 이게 미 제국주의자들 우리 쳐들어온다 미 제국주의 앞잡이 남조선 괴뢰노당이 우리 쳐들어온다 우리 뭉치자 이래가 군사훈련도 하고 했는데 아니 미 제국주의자하고 같이 악수하고 밥 먹고 뭐 그 주적이 누가 돼버린 거야 그럼 주적이 남조선 괴뢰노당 싸우자 했는데 남조선에 귤도 갖다 주고 지피도 폭파하고 아유 수령이 우리는 누구하고 싸웁니까? 이래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어찌 되냐
자기들끼리 피해 숙청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예, 허위 사람부터. 밖에서 쳐들어올 사람이 없으니까 총질 자기들끼리 총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권은 고위층 421명을 채용했는데 김정은 호위부대가 병력이 12만 명인데요. 정치부 책임자가 미화 수백만 달러를 몰래 소지했대. 이게 무슨 의미냐면 미국 CIA한테 이거 저기 월급 받고 있다는 소리야. 그 북한에 달러가 안 들어가는데 이게 미화 딱 수백만 달러 어떻게 몰래 소지합니까 이거? 그 저기 미국에. 근데 그다 폭로하면 어떡하고? 어? 폭로하면 안 되지. 아니 폭로하면은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다 죽이겠지. 그러면 다 죽이면 안 돼 우리 휴민트. 아니 휴민트가 서로 죽이다 보면 지가 죽기 싫으면은 그 먼저 치겠지. 그러니까 지금은 먼저 치는 놈이 이기는 거야. 먼저 치는 놈이 이기게 되니까 그냥 서로 빨리 총질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느 정도냐면요. 이게 지금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서 우리가 2015년에 그 써놓은 기사인데 북한 평양 방어부대 기밀 문서가 이렇게 지금 여기 보이시다시피 이렇게 지금 쌓여있는 USB로 통째로 그냥 돈 주고 산대요. 그 이제는 지금 북한 몰랐나? 아니 그 내가 우리가 옛날 기사 썼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그 기밀 문서는 그냥 슈퍼에서 물건 사듯이 돈 주면 그냥 사오는 거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 북한은 김정은이 빼고 다 휴민트로 깔려 있다고 봐야지 뭐. 그 김여정이도 휴민트 아닙니까? 야 너만 살려줄게. 오빠 모가지 따온다 이런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김여정이가 북한 사이버 조사들은 김여정이도 한번 틀어볼 필요가 있어요. 김여정이 집에도 수백만 달러가 나올 수 있지. 안 그렇겠습니까? 미국에서 돈 받고 야 너 여차하면은 오빠 밥에다 독 타라 이런 식으로 너만 살려줄게 뭐 그랬을 수도 있는 거지 뭐. 알 수가 있나 그. 그러네. 그러니까 그 김여정이하고 김정은이하고 친동생입니까? 그건 몰라. 친동생 아니잖아. 고용만 알겠지. 친동생 아니니까는 그냥 뭐. 왜 친동생이 아니야? 맞아요? 아니 둘이 똑같지 않겠던데. 그러면 김정은은 누구 아들이고 김여정은 누구 딸이야? 그래요? 고용이가 다 난 거 아니야? 아 그래요? 그 밭은 한 가지나. 예. 네. 한 밭에서 무도 심고 오이도 심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아니 왜 생긴 게 틀리게 생겼잖아요. 한 놈은 돼지고 하나는 그 해골처럼 해골 바가지처럼 생겼고. 아 걔는 엄마 닮아 그러겠지. 아 그 종자가 하여튼 뭐 그 아닐 수도 있으니까 잘 알아보라고. 그 왜냐면 저기 뭐야 이제 이설주가 뭐 장성택이하고도 놀아나고 그 뭐 저기 그 은하수 뭐 합창단 은하수 예술단인가 해가지고 뭐 포르노 비디오도 찍고 뭐 그랬다 하더만요. 옛날에. 그러니까 김정은이 집안의 족보가 자기 엄마 고영이는 제주 사람 아닙니까? 제주 사람의 이 저기 일본으로 가가지고 그러면 한라선열통이네. 한라산이 아니라 후지산. 한라산 후지산 자기 아버지 김정일은 이름이 유란하면서요. 그럼 백두산에 태어나기는 우리가 러시아 저기 그 러시아에 가니까 연해주에 가니까 그 블라디보스토크? 아 블라디보스토크 옆에 거기 아 갑자기 이름 생각나. 거기 가니까 야 김일성 집까지 하니까 김일성 집 알더라고. 라지돌리노에 가니까 김일성이 여기서 살았다고 그 버스 기사도 알고 마을 사람들 다 알더만 거기가 일본군 원래 막사였는데 일본군 살던 집인데 일본군이 철수하면서 그 88 저격여 소련의 88 저격여단이 거기 주둔을 했대요. 그리고 김일성이가 88 저격여단에서 있으면서 거기서 주둔하면서 김정일을 낳았다 하더라고. 근데 김정일이 낳은 2층 집에 그 침실까지도 내가 저기 문 앞에까지 가봤다니까. 그 집은 지금 러시아 사람이 살고 있어서 들어가지는 못하는데 야 정은아 그 네가 아버지 태어났는데 막 귀신 나오겠더라 이거 좀. 이게 좀 이게 우리 또 시청자들을 소통을 좀 해야 되니까. 아 실시간이구만. 예. 북진님 처음 인사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예. 예. 또 의도하지 않는 뭐그 아마 그 북진 예예. 예. 쿠쿠쿠 이래서요. 예. 비히메카 이분은 일본 분이신가? 성격이 재밌어. 어. 예 재밌어요. 고맙습니다. 예. 욕을 아주 그 욕처럼 안 하는 사람이죠. 이거 네. 좀 있으면 우리 그 수령님 못 오가는 욕도 나오는데. 가정교육이 국가원리다. 이분께서는 북한 방송 태극기 우파 몰살. 북한 방송이 태극기 우파를 몰살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거네요. 예. 예.
그리고 여성목님께서 반갑습니다. 악존 것도 God bless you. 안녕하세요. 예, 예. 유즈케이. 네, 안녕하세요. 유즈케이예요. 지금 들어봤는데 1분 40초짜리 광고가 먼저 나오고 있어서 스킵 없이 보고 있어요. 아, 광고는 좀 네. 보십시오. 왜냐하면 네. 광고를 봐야지. 광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요. 예, 광고를 봐야지. 이게 또 돈을 이 저 광고비를 봅니다. 어쨌든 간에 유즈케이님 광고 끝났어요. 성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하여튼 간에 지금 뭐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또 김정 그 우리 저 위대하신 저 외교왕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 그래서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 남북 합의서 비준이 필요 없다. 북한은 국가 아니다. 북한 테러 단체지. 그러네. 김정은을 또 최고 전엄을 모독한 거 아닙니까? 그러네. 와. 이게 우리나라 말에 속담이 어떤 게 있지 않아요?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 까마귀가 하루에 12가지 말을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 죽는 말도 같이 한대요. 아, 그래?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하도 술겜 소리 많이 하다가 이게 지금 자기 죽을 소리를 같이 한 거지.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삐질 수밖에 없네. 그래, 북한은 그 테러단체인데 이거 테러단체를 했으니까는 그 ISIS하고 똑같은 거야. 헤즈볼라하고 똑같은 거예요. 갑자기 그러네. 급이 확 떨어진 거지. 그러니까 그 미국이 북한을 확실하게 네. 죽일 수 있는 그거를 준 거네. 그죠? 그러니까는 미국한테 트럼프 대통령 내가 김정은이 만나게 해줬는데 그 놈 새끼 그거 테러 단체야. 그 국가도 아니고 수장도 아니고 당신 그 저기 ISIS 만난 거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한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네. 당신 헤즈볼라 수장하고 만난 거야 몰랐어? 내가 말 안 해줬나? 이렇게 약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버리는 거지 보십시오. 전 먹이는 방법 가지 가지야. 트럼프 대통령이 열받으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미국이 심어놓은 엑스맨? 예. 어, 진짜? 아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자기 아버지 김정일이처럼 6자회담만 붙잡고 있으면은 예. 그 중국하고 러시아 뒤에 숨어 있으면 안 죽지. 그렇지, 안 죽는데 그렇지. 문재인 말 듣고 야 어떻게 치매 환자 말을 듣냐. 문재인 말 듣고 야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야기 잘해가지고 한번 살짝 속일 테니까 니 좀 한번 만나봐라. 내가 대북 제재 딱 풀어줄게. 뭐 이래가 속이가지고 그 트럼프 대통령 만나게 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내가 김정은이 몇 번 만나보니까 아 이 새끼 확실하게 비핵화하겠다고 의지가 아주 결기가 대단합니다. 이래 한번 만나보십시오. 이래 만나게 해준 거예요. 네. 만나게 해줬는데 김정은이는 뭔 소리 하는 건 나 비핵한다고 한 적 없는데 이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야 뭐라나 네 친구 임마 문재인이가 네 만나고 와가지고 비핵화 하기로 했다고 다 그래야던데 문재인이만 그 이야기 한 게 아니고 정의용이 그리고 국가안보실장 아 저 서훈 국가원장 뭐 세 명 다 가서 그랬지. 그 한 명 더 누구지? 정의용 서훈 그다음에 그 조명균 아 조명균 야 증인이 세 명이나 더 있어 이제 이래 되는 거야 이제 김정은이 한다고 했어 임마 네 말을 김정은 네 말 믿겠어 한국 내 한국 동맹국 대통령하고 강령을 말 믿겠어 너 해야 되니까 아니 우리 한적 근데 지금 그 김정은이 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뭘 서명했습니까 그 합의서에 한반도 비핵화 뭐 서명했고 거기다가 이제 미군 유해 공동 발굴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러면 이제 3월, 4월부터는 이제 미군이 북한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발굴하려면요. 네. 하여튼간, 그 문재인이 어쩌면 김정은한테 죽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비핵화를 안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맞아 죽고, 비핵화를 하면은 자기 정권이 그 붕괴가 되니까는 죽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 이번에 뭐 그 문재인이가 그랬잖아요. 비행기에서 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고. 송 기자님 환영해요? 아 그게 뭐냐면 김정은이 오라 빨리 오라. 왜냐면 김정은이를 밖으로 꿰내면은 그 안에서 쿠데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 왜냐면 아 그러려 그런 거야? 딱 꿰내면은 쿠데타가 일어나겠지. 쿠데타 일어나면은 김정은이가 어디로 갑니까? 못 돌아가지. 그러면 전범으로 체포해가지고 그 트럼프 대통령을 상담하려고 하는 거지 뭐. 그렇군요. 반니아르님께서 이렇게 걸어주셨어요. 김정은 돼지 새끼 모가지 따로. 네, 둘장미님은 문재인 간첩 맞딘 이렇게 네. 이게 간첩인데 이게 모르겠어요. 지금 북한 이중 간첩인 것 같아. 북한도 지금 돌아버리겠지. 장만철.
까마귀 12가지 말을 하다 나중에는 자기 죽는 말도 하듯이 제아미도 이거 아마 제인인 것 같아요. 네. 실언으로 죽겠군요. 북진 문과 저것이 다 죽여요. 시돼지까지. 시드돼지예요. 시돼지. 시돼지돼지. 시드돼지가 됐어. 네. 그럼 지금 이 보시면은 그러니까 미국 열받으니까 미 재무부가 그 최동해가 2인자 아닙니까? 네. 노동당 부위원장을 갖다가 이 강간범으로 지목을 해보고 그러니까 강간범이 뭐냐면 그 반인권,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다 해가지고 지정했는데 이 강간범이라는 게 소위 말하는 이 호주 테러 단체 두목으로 이제 지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거 얘는 죽는다는 거지. 그 이제 그 다음에 얘는 죽고 북한 인권 계속 지금 압력이 들어가고 있죠. 그럼 위 상원 의원들이 지금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이게 지금 압박해야 된다. 북한 인권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상원이 뭡니까? 공화당이 장악한 데가 아닙니까? 맞아. 지금 하원뿐만 아니라 상원까지 지금 네.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북한 인권. 그럼 미 국무부에서 북한을 갖다가 종교 자유 특별 우려고 종교의 자유를 박해하고 박해하는 그런 국가로 지정을 했어요. 이 미국에서 미국은 이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악의 충 뭐 이런 종교적인 이런 게 나오면 이 반드시 제거해야 될 대상이 대상인다는 겁니다. 내가 널 죽여버리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악의 축 이런 식으로 이 기독교는 악을 무조건 물리쳐야 되는 사명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는 악의 축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데 어쨌든 종교하고 엮여 있는 그런 시그널이 나오면은 이걸 제거한다는 이야기죠. 그 종교 자유 특별 우려고 종교 박해 국가로 지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김정은이처럼 그냥 육자회담 하고 있으면은 레슬링으로 치면 3대3이에요 3대3 한미일 대 북중로 해가지고 3대3으로 하니까 김정은이가 맞아 죽을 것 같으면 뒤에서 나와가지고 또 도와주고 이게 가능했다고 김정은이는 그래가지고 버틴 거예요. 김정은이 근데 한국이 저 북중로에 속하면 어떻게 되냐 한북중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아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런 상관없어요. 미래 원치 세니까 근데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문재인이 지금 살랑살랑 거짓말 해가지고 김정은이를 꼬여내는 바람에 이게 지금 이게 3대3에서 1대1로 된 거야. 그러고부터 철장 매치가 된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죽어 나오는 데스 매치가 된 거예요. 데스 매치. 죽음의 게임이 된 거예요. 죽음의 게임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이게 속기사가 너무 이렇게 막 해석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이게 잘 보라니까요. 그래가지고 귤도 줬어. 귤 주면서 야 저거나 먹고 귤 먹고 제주도산 귤인데 먹고 트럼프랑 싸워서 꼭 이겨 정은이 파이팅 우리 민족끼리 합심해서 트럼프를 물리치자. 아니 귤이 목구멍에 넘어가냐고 지금 헤드락 걸려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그리고 철도 놔줄게. 야 우리가 탈원전 해가지고 전기가 부족하니까 원전 폐기하고 전기가 부족하니까 러시아에서 원전을 갖고 올게. 전기를 수입할게. 그러면은 네가 중간에서 좀 잘랐어. 알겠지? 이 바보들의 대행진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멀쩡한 전기를 놔두고 왜 왜 중국하고 그 러시아하고 왜 그쪽에서 전기를 가져오냐고. 가지고 오면 중간에 북한이 잘라 쓰게끔 하려고. 한국이 그러니까 바본자야. 그러니까 그 김정은이는 또 그것과 헤헤헤 그러고 있는 거야. 그리고 또 야 철도 놔주게. 철도 놓는데 씨 그 뭐 그게 하루 이틀 걸립니까? 얘네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그 약 올리는 거야. 약 올리는 거. 소비자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네. 그 지금 올해 안으로 철도 그 개통식을 하겠다 그랬잖아요. 네. 그랬는데 그 지금 며칠 내에 철도 개통식을 한다더만 네. 근데 이번에 문재인이가 간절히 김정은을 내려오라고 네. 막 사정을 했잖아요. 예. 네. 근데 내가 지금 가만 생각해보니까 저렇게 김정은이를 막 내려오라 그랬는데 김정은이한테 철도 착공식 이거를 해서 공사나 완전히 픽스하는 착공식 그 자랑하려고 그런 거 아닐까?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내려오면은 그 김정은이 뭐 서울 구경도 시켜줘야 되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서울 구경 시켜주면은 막 그 북한 기자들이 막 따라다니면서 서울 화면 찍고 할 건데 북한 주민들은 와 한국이 저래 잘 살았나 이게 왜냐면 어떤 식으로든 간에 못 사는 나라에서 잘 사는 나라 가면은 그걸 항복하러 가는 게 글로 비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재인이가 가서 이미 항복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뭐 김정은이 꼬여내려고 지금 하는데 김정은이가 내려오는 순간 아까 봤잖아요. 그 뭐 돈만 주면은
북한 기밀문서 다 나온다고. 그 바로 쿠데타 일어나는 거지. 쿠데타 일어나고 그럼 김정은이 돌아갈 데 없고 그럼 체포되는 거지. 그러면 설령 가짜 김정은이가 내려온다 한들.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예. 지금 어영씨 예. KTX 예. 그 강릉 쪽에 그 사장이 이번에 사표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어떻게 김정은이 내려와서 이번에 뭐 KTX 타는 게 그게 스케줄이 들어있었다면서요. 아 그래요? 예. 들어있었는데 그게 사고가 났잖아요. 예. 무슨 무슨 KTX가 40km 다니는 게 그 KTX야. 예. 어쨌든 예. 뭐 그렇게 이제 하는데 문재인이가 처음으로 화를 냈어요. 예. 이때까지 무슨 사고나도 아무 뭐 그래서 한일은 적 없었잖아. 예. 그러면 다 정말 고용왕으로서 예. 아무나 다 문제 있어도 다 고용해줬잖아. 그 안 잘랐지. 예. 안 잘랐는데 어영씨만 잘랐어. 예. 몇 자른 것 같아. 그 KTX를 김정은 태워야 되는데 KTX 사고 나가지고 예. KTX가 아주 개판됐잖아. 예. 그래서 김정은 눈치 보 김정은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어영씨를 자른 거 아니냐 이거지. 아, 내 말은. 뭐 그럴 수도 있고 꿈보다 해몽인데 김정은이가 그 예쁜보다 해몽이야. 아니야 제 이야기 제 이야기. 김정은이가 딱 타고 가다가 사고 나가지고 김정은을 죽여야 되는데 사전에 사고 나니까 화내는 거 아닙니까? 나는 요즘에 그런 생각도 들어. 그렇게 들어? 아니 그건 아니고 김정은을 태워야 되는데 사고 난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안 왔을 수도 있잖아.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KTX 타려고 오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딱 그 KTX 타가지고 가다가 사고 나가지고 전복이가 뒤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니 김정은이가 오면은 자 한국에서 이렇게 잘 사는 모습들이 평양에 방영된다 해보십시오. 평양 주민들이 와 하고 그냥 다 이제 쓰러지는 거지. 그냥 완전히 친남화 돼버리는 거고 김정은이가 남한에 왔다 그러면은 어떻게 북한에서 남한 방송이나 이런 거 보는 거 막을 수가 있습니까? 못 막지. 그러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그 안 되는데 왔다가 간들 제재가 풀리겠습니까? 안 풀리지. 그러니까는 가본들 괜히 갔다가 죽을 수도 있고 뭐 그러고 지나가는 데서 그 태극기 집회 와 사람들 와가지고 그냥 계란 던지고 감자 던지고 토마토 던지고 이런 거 보십시오. 근데 문재인이가 진짜 거짓말을 한 게 뭐냐면 그 대선 공약이 그거 아니에요. 예.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예. 뭐 결과는 정의롭게 막 이랬잖아요. 예. 그러면 어영식도 보호해줘야 지켜줘야지. 어영식만 자르냐 말이야. 어? 어영식만 왜 자르냐 말이야. 다른 애들은 다 지켜주면서. 아, 그러니까 그 KTX를 태워가지고 김정은을 그러니까 타고 갈 때 확 전복시키고 죽이려고 한 계획이 뽀록 나니까는 화가 나서. 그 어영식은 누구 편이야? 모르지 뭐. 기회주의자들인데 그 새끼들. 저기 또 그 저기 댓글 좀 읽어볼게요. 국진님 네. 트럼프가 문과 입버스 쪽쪽 빠뜨겨. 크크. 예. 김명수님 김정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현우한님 김정은이가 늙어 죽으면 어쩌나. 그러게요. 그게 큰일이에요. 예. 한우한님 현우한님 퍼스트 김정은은 퍼스트 김정은은 없지. 없지 뭐. 예. 북진님 북돼지랑 시돼지 그냥 뒤질래 처맞고 뒤질래 이거죠.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뒤질래 처맞고 뒤질래 이거래잖아요. 어차피 죽게 돼서. 예. 예. 그리고 철도 연결하면 이거는 GHDOH님 그 철도 연결하면 누가 타고 다니나요? 네. 아니 일단은 그 저기 뭡니까 저 KTX 깔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북한에서. 북한에서 왜 KTX 깔아달라고 전기 뺏으려고 하는 거지. 그럼 그 개성공단도 가동되고 있다면. 아 이게 예, 이게 또 좀 심한 분이 한 분 들어오셨네요. 예. 예. 양가을 이분이 이해란 전혀는 너무한다. 예 미안합니다 너무합니다. 이 사람 북한 사이버 전사가 양가을 이해란 제발 객관적 사과를 해라 너무 꼴통이다. 예 괜찮아요 저는 꼴통입니다. 쟤는 뭐 대한민국 사랑하는 꼴통인데 김차트 애국동지님들 수고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GHDOH님 김정은 오면 제2의 안중근 나타나지 않을까요? 네 민족의 영웅 출연하지 않을까요? 예 어떤 지만원 박사님이 이번에 아주 막 육탄으로 못게 받겠다 뭐. 아니 뭐 그것도 거지만 그 대한애국당의 그 당원분들이 그 김정은 데리고 오라고. 야 딱 이때 그 왜냐면 그분들이 야 이때 김정은이 오면 이 새끼 때려 죽이고 이제 대한애국당을 확장시키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다. 네. 가정교육이 국가 얼굴이다. 이분께서는 북한 방송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곳곳에서 수령님을 받들고 있다 이렇게 그 지금
백두칭성위원회 네. 꽃물결 환영단 네. 이인마지 무슨 환영단이래나 개불이래나 백두수호대 이것들을 네. 지금 근데 그게 그놈들이 이놈이 이놈이고 이놈이 이놈이에요. 그래. 똑같아요. 일단은 이거 보실게요. 예. 그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보시면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원래 레슬링 젊었을 때 레슬링인 거. 진짜요? 진짜요? 레슬링을 좋아하시는 마. 레슬링에다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했어. 자기 레슬링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은 1대1 지금 여 정은이 지금 모가지 지금 허리 꺾게 하고 있는데 죽게 생겼는데 귤 주고 하면 뭐 이거 그냥 사람 놀리는 거지 이거. 엿먹이는 거지 문재인이가. 그러네. 철도 놔줄게. 철도 놓는데 몇 년 걸릴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그러네. 그 사람 그 가지가지 그 엿먹이는 것도 가지가지입니다. 예. 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사이버전사 북계 사이버전사 여러분. 하여튼간에 지금 김정은이가 죽게 생긴 맞네. 김정은이가 죽게 생겼는데 이 지금 우리 문재인 그가 이게 거짓말을 자꾸 하다 보니까 김정은이도 지금 속게 생겼어 이제. 자, 이 보시면 이게 아주 이게 특전사 출신인데. 근데 그 어디서부터 군사 지금 다 훔쳐왔어. 나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자료 만드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면 자료 만드는 게. 그래. 자, 너 호시탐탐 그 하려니까 힘들지. 만만찮아. 자, 누구를 겨냥하고 있나요? 자, 볼까요? 이거를 겨냥하고 있지. 김일성, 김정일을 뒤졌고, 김정은이. 아, 그러니까 문재인한테 속아가지고, 6자회담 그 전략 포기하고, 트럼프하고 1대1 만나가지고, 지금, 김정은 비핵화 안 하면 미국한테 죽고, 비핵화 하면 정권이 붕괴돼가 죽고. 어쨌든 간에 문재인한테 속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게 생긴 거야, 지금. 그러네, 예. 자, 이제. 미 참수부대가 김정은을 암살하러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 예. 아니면 미 CIA에 매수된 북한군이 김정은을 암살할 수도 있을 거고 우리가 암살 현상금 1억 달러 벌었는데 예. 아직도 그 임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나중에 어느 날 그 주인이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그럴 수도 있고 미국으로 탈북했던 북한군 특수부대 중에서 그 북한군 군복 입고 위장해가지고 북한에 침투해가지고 여기 이 부대 가서 공격하고 저 부대 공격하고 그럴 수도 있나?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서로 총질하게 만들 수도 있고 뭐 아니 시나리오야 뭐 다양한 거지 뭐 CIA가 밥 먹고 하는 게 그런 건데 뭐 그 마약팀 저기 중남미 마약팀 소통할 때 그런 작전 많이 썼다고 A팀 B팀 복장 입고 가가지고 A팀 공격하고 A팀 복장 입고 가가지고 B팀 공격하고 뭐 그래가지고 나중에 서로 총질하게 원래는 가장 잘 싸우는 건 그거예요. 얘가 들어가 이렇게 있는데 들어가서 싹 찔러놓고 지는 쑥 빠지는 거야. 네. 그럼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 북한에서 그 김일성이 가르쳐 준 거야. 예. 김일성이 그렇게 싸운다고 가르쳐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다 아는 거야. 그 그대로 지금 왜 문재인이가 그 김일성한테 배워가지고 그대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 문재인이가 하는 것 중에 김일성 따라하는 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열렬히 환영한다고 환영합니다 하는데. 김정은이가 남한에 안 내려가면요. 저 돼지 새끼 한번 갔다 오지. 갔다 오면 쌀 줄 줄 어떻게 아냐. 왜 그래서 겁쟁이 새끼네. 지도력이 확 떨어지는 거지. 남한에서 막 저렇게 오라고 난리를 줄도 보내고 철도도 놔주고 전기도 놔주고 뭐 한다고 하는데 왜 안 가냐. 북한 주민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구나. 아, 저 한번 갔다 오면 되는데 그 겁쟁이 새끼네. 이제 이래도 되겠지. 뭐 겁쟁이 새끼야. 뭐. 그래 생각해도 이게 말은 못해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 주민들은 그런 게 누적되고 있다가 어느 순간 팍 터지는 거죠. 잠깐만 또 이게 좀 댓글 좀 봅시다. 예. 현우 한님께서 일요일 능란법상 가야지. 예, 예, 예. 오세요. 그날 능란법상 오실 거예요? 언제? 일요일 날. 이분이 오신대잖아. 일요일 교회 가야지. 시청자와의 만남을 좀 해야지. 일요일 교회 가세요. 교회. 하나님한테 기도하시오. 돼지 빨리줄게요. 김영수님께서 문재인 끌어내려야 되는데 어찌합니까? 언제가 내려오겠죠? 네, 반야니르님. 김정은 돼지세이 문재인 언제 내려오냐면요. 지금 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12월 말까지거든. 그거 서명하고 그러고 뭐 지금 무기 살 거 지금 뭐 다 빨리 서명하고 그러면 이제 뭐 살아 아직 서명 안 한 것도 있고 하니까 서명시키고 이제 내려와야지. 아까 우리가 양가울 이분이 예. 북한 사이버 전사인 줄 알았는데 보수인가 봐. 예. 비판은 표현의 자유지만 너무나 꼴통짓은 보수를 욕먹이. 내가 뭐 꼴통짓한 게 뭐냐. 김착드님 크크크 이랬어요. 김영수님
송창훈이라 그랬어. 성상훈, 상상, 서로 상자. 성상훈 기자님, 문재인 저 오봉이는 어찌해야 될까요? 나도 지금 잘하고 있는데. 놔두면 돼. 그 다음에 향이님, 문과같이 생긴 놈들, 생긴 것들 조심하라. 눈 크고 튀어나오게 생기고 주댕이 바람새는 소리 내리는 거. 야, 이거 좀 묘사를 아주 치밀하게 하셨네요. 덕고탕님, 이 박사님이 꼴통 짓이라는 당신의 그 기준이 뭐요? 네. 예, 내 눈에는 정상으로 보입니다만. 그렇죠, 저 정상이죠. 네. 예. 유주케이님, 김정은 와서 암살될지도 모를 텐데 안 와서 네. 외신 기자들은 서운했을 것 같다. 예, 네. 이런 얘기예요. 예. 현호한님, 김대중이 아닙니다. 네. 김정은 네. 대지면 김정은 대지면 뭐야 이거 어디 갔어? 노란 리본 달까? 노란 리본 달까? 청와대.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이게 또 노란 리본이 더 팔리는 거 아니야? 네. 예, 묵진님, 사이버 조사들이 밥은 묵고 두드려라 춥단다. 그러면서 키보드질하면 입 돌아가. 이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네요. 네. 한구말님, 문틀로 작업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 네. 이게 댓글이 너무 많이 올라왔네 이거. 네.